지역의 문화가 소식 전해드립니다. 전남 여수에서 천위의 다양한 기법과 재료를 활용한 작품을 선보이는 우전 황주일 작가의 개인전이 열렸습니다. 전통적인 화법과 현대적인 감각의 조화가 돋보이는 전시회에 이소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여수 다시봄 갤러리에서는 지난 3일부터 문인화로 왕성한 작품 활동을 하고 있는 우전 황주일 작가의 개인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오색의 천위의 논일다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전시회는 천위의 다양한 염색 기법과 재료를 사용해 채색된 먹향기를 고스란히 화폭에 담아낸 작품 총 21점이 선을 보입니다. 꽃과 나무 등 자연을 소재로 그려낸 선이 굵은 필력을 통한 먹과 채색의 적절한 조화. 전통적인 화법과 현대적인 감각은 관람객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합니다. 저희가 기존에 전시를 기획할 때는 서양화 위주로 기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코로나로 힘든 시기에 조금 다른 감성의 작품을 기획을 하고 싶어서 보던 가운데 황주일 선생님의 작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너무 따뜻하고 감성적이고 심이 있는 작품들을 함께 할수 있다면 조금은 더 따뜻해지지 않을까 싶어서 기획하게 됐습니다. 황 작가는 대한민국 문인화대전 특선 등을 다수 수상하고 현재는 한국미술협회 회원과 문인화 지도 강사로 활동하면서 지역 문인화의 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달 31일까지 열리는 이번 전시회는 오색의 천과 먹빛의 향기 속에서 자연과 생명, 그리고 여백의 미를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이소윤입니다.